자, 얼마 전 M3 칩셋을 탑재한 새로운 맥북 에어가 출시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 전해졌던 새로운 OLED 패널과 M3 칩셋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는 언제 출시될지 또 출시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OLED 아이패드 프로 출시 전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소문과 정보를 취합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에서 3월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난 2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이벤트는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M3 칩셋과 OLED 패널을 탑재하는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는 물론 역대급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애플에서 지금 전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AI입니다.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3조 원의 투자를 했던 애플카 사업도 접으면서 일부 핵심 인력들은 해산하면서 AI 부서로 자리를 이동시켰습니다. 가을에 AI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봄보다는 6월 WWDC 이사까지 전사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맞는 계획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애플 행사와 함께 출시되는 것보다는 3월 말 또는 4월 초 출시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 출시일은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출시 이후 약 한 달 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4월 말에서 5월 초순에 한국에서도 M3 아이패드 프로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 프로는 지난 2018년 이후 4세대를 이어오면서 같은 디자인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델의 가장 큰 특징 중 한 가지는 두께가 얇아진다는 것입니다. 11인치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 기존 5.9mm에서 5.1mm로 13인치 모델의 경우에는 6.4mm에서 5.0mm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서 아이패드 프로의 휨 현상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기존 아이패드 프로도 일부 유저만 해당하는 현상이 있었고 대부분은 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시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모델은 화면 주변의 테두리가 더 얇아지면서 디스플레이 크기가 11인치에서 11.1인치로 12.9인치에서 13인치로 커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역시 OLED 패널이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2스택 탠덤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더욱 밝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이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NordVPN에서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선수들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종횡무진 활약해서 이제는 국내 팬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를 라이브로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중계하는 앱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아쉽지만 중계권을 가진 앱들은 모두 지역 한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타 지역에서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계 97개국 6천여 개의 프리미엄 서버를 구축한 NordVPN을 이용하시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경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라이브로 보실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앱이죠. 스포티비 나우도 NordVPN을 사용하시면 외국에서 가입 및 시청하실 수 있고 또 반대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피카크 TV를 이용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실시간 라이브 경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당 앱에서 한정된 지역에 맞추어서 변경해주는 지역 설정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전한 서버 제공으로 라이브 경기를 시청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추적 방지, 악성 소프트웨어 차단, 그리고 바이러스 및 각종 위협 방지 기능이 모두 한 번에 작동됩니다. 지금 NordVPN의 창립 기념일 행사로 검색창에 nordvpn.com/루트9을 사용하시거나 쿠폰 코드 루트9을 사용하시면 최고의 조건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아이패드 프로에는 높은 성능과 뛰어난 효율성을 위해서 애플의 최신 3나노 공정의 M3 칩셋 탑재가 유력합니다. M3 칩셋은 M2 칩셋 대비 싱글 코어 작업에서 약 17%, 멀티 코어 작업에서 약 21% 정도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M3 칩셋은 하드웨어 가속 레이트레이싱을 통해서 완전히 재설계된 GPU로 그래픽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게임, 영상, 사진 편집 등 다양한 작업에서 웬만한 노트북 수준을 더욱 넘어서는 태블릿 PC가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하드웨어들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추가된 소식은 저장 공간이 최대 4TB를 지원할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아이패드 프로에 지원된 저장 공간은 128, 256, 512, 1TB, 2TB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4TB의 저장 공간을 지원하고 기본 저장 공간은 256GB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용량을 지원하는 이유는 아이폰 15 프로 모델과 같이 4K 30프레임에서 프로레스 촬영과 저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는 저장 용량에 따라서 램의 용량도 다르게 탑재되고 있습니다. 128, 256, 512 저장 용량에는 8기가 램이, 1테라, 2테라 저장 용량은 16기가바이트 램이 제공되고 있기에 최대 4테라바이트의 저장 용량을 갖는 프로 모델은 24기가바이트 또는 32기가바이트 램을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의 업그레이드 소문을 보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이 가격 상승의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대략 11인치는 시작가 $1,500, 13인치는 $1,800의 시작가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애플은 과도한 인상을 보인 적이 없었던 만큼 실제로는 150에서 $20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업계의 견해입니다. M2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되기 전부터 있었던 소문 중 하나는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에는 맥세이프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애플이 무선 충전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패드 뒷면에 유리 소재로 마감 처리하고 테스트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졌었는데요. 강력한 자석과 아이폰보다 빠른 무선 충전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지만 테스트 중에 파손 가능성이 높아서 해당 옵션을 폐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옵션을 버리지 않고 살려서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패드는 아이폰과 달리 무게가 있기 때문에 후면이 유리일 경우 떨어뜨리는 경우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애플에서 과연 이 옵션을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하게 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3 아이패드 소문과 함께 나온 소식은 새로운 매직 키보드 소식입니다. 애플은 아이패드 사용자로 하여금 노트북처럼 쓸 수 있도록 더 큰 트랙패드를 탑재하고 케이스 주위를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해서 노트북을 유사하게 디자인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도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449,000원에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매직 키보드가 출시되었을 때 너무 높은 가격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출시가 되면 글쎄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기대되고 있는 또 하나의 주변 기기는 바로 애플 펜슬 3세대입니다. 2세대 출시가 이미 5년이 넘었고 그동안 애플이 출원한 애플 펜슬 관련 특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내용은 자석식으로 교체 가능한 펜슬 팁입니다. 이는 다양한 스타일의 연출을 위해서 제공되는 교체식 팁 방식인데 관련 소문은 M1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방식의 애플 펜슬이 출시될지 많은 아이패드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를 비롯해서 올해 최고의 업데이트 제품으로 주목받게 될 제품이 OLED 아이패드 프로인 만큼 구매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최종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